네, 북미 전역에서 가자 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무기를 공급해온 독일이 국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가자 관련 사건이 국제 사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중남미의 국가 니카라과가 독일 정부를 국제 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했습니다. 지난 8일 예비심리에서 니카라과는 독일이 이스라엘에 군사장비를 보내 대량 학살을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이 제노사이드 협약, 즉 대량 학살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indeed a pathetic excuse to furnish the weapons and military equipment that are used to kill and annihilate them. 그러면서 독일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ICJ 재판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독일이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금 자금 지원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한 해 동안만 3억 2천만 유로가 넘는 규모의 군사 장비와 무기를 이스라엘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은 팔레스타인과 우호 관계인 니카라과가 심각하게 편향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Germany does not and never did violate the Genocide Convention n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Neither directly nor indirectly. 1945년 설립된 국제사법재판소는 회원국의 법적 분쟁과 유엔 산하기구들이 회부한 법적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스라엘을 대량 학살 혐의로 제소해 ICJ가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We are here today because we hope that way more other countries are being dragged to court for sending weapons and money and other support to the Zionist state. 이번 니카라과의 소송은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동맹국들의 무기 공급 중단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열리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